예, 국민주권당 추진위원장입니다. 박준우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국민주권당을 추진하는 목적,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2019년 12월 바로 이곳이었는데요. 19년 12월에는 여기가 세월호 광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즉각 사퇴하라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검찰개혁 촛불이 크게 타올랐고 공수처 설치로 마무리되어가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검찰개혁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과 언론개혁 투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광화문 촛불연대라는 연대단체를 만들고 사무국장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함께해 주셨고요. 소중한 촛불 동지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2021년 4월 촛불 전진을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촛불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의 명령은 철저한 적폐청산, 민주개혁 완성,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촛불의 요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대안도 새롭게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촛불전진은 작년 7월 이 앞에 청계광장에서 최초로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후 윤석열 퇴진운동은 오늘까지 전국 각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촛불 1년, 윤석열 퇴진 함성이 울리는 광장에서 만나고 연결된 이 자리에 있는 보통의 평범한 국민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우리들은 대다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의 경험이 없습니다. 유명인이나 기성 정치인 한 명도 없이 정당을 만든다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감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후대가 살아갈 이 땅에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죽이는 정권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그러나 기성의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서로 타협하면서 권력을 나누고 유지하며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서라도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설 유능하고 패기 있는 참신한 정치인들을 발굴해서 국회로 파견하겠습니다. 국민주권당의 공약 1호는 윤석열 탄핵입니다. 모든 민주개혁 세력이 하나의 전선으로 탄핵 총선으로 모여서 연대하고 단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4월 이후 열릴 22대 국회의 첫 의제는 오직 윤석열 탄핵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민주개혁 정치, 진보 정치의 위기입니다. 윤석열이 저 모양이어도 야당의 지지율은 잘 오르지 않습니다. 무당층이 매우 큰 비중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그리고 정치권 전반에 실망한 사람들은 뉴스 보기도 싫어합니다. 정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을 지향하는 유권자 시민들 상당수가 기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치에 대해 비관, 관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적 공백 상태를 그대로 두면 그 틈을 비집고 사이비 개혁론자, 양비론자들이 득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개혁의 득이 아니라 반윤석열, 반국힘당 전선을 교란하고 약화시키게 될 겁니다. 기성의 정치인들 중 이 기회에 새 정당을 만들어보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성 정치인 명만 가들이 한다면 유명세가 있으니 강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잘 될지 의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기성 정치권을 오랫동안 지켜봤고 지난 정권에도 큰 실망도 했습니다. 정치권 전반에 기득거나 보신을 위한 타협과 정치공학들, 우리 국민 누구나 현 정치권의 실상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산전, 수전 다 겪어본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직접 하는 정치, 보통의 국민들을 꼭 닮은 국회, 우리는 여기에서 정치개혁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 대선 패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당선은 됐죠. 그러나 사실 민주개혁이 진 것은 아닙니다. 불과 0.7%의 격차. 진보와 민주가 힘을 합쳤다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이 결과에 대해서 아직도 성찰은커녕
자당의 살길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재창당을 한다며 내부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모두 다 양비론에 빠져 있고 심지어 제3지대 정체불명의 당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정치를 파괴하고 국민을 적대하는 정권에 맞서 싸우지 않는 당은 진보정당도 아니고 그런 당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을 비난하긴 쉽지만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또다시 그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주권당은 진보와 민주가 함께 승리하는 길, 국힘당을 최대로 약화시키고 퇴출시키는 길, 그래서 진보 민주 개혁이 압도하는 정세를 만드는 길을 흔들림 없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기득권에 찌든 낡은 정치에 매달리기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관을 돌파할 가장 큰 힘은 깨어있는 국민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우리를 믿으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강인합니다. 지혜롭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자들과 기성의 정치권에 실망하고 한탄만 하지 맙시다. 우리의 힘으로 국민주권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합시다. 우리의 시작은 소박할지라도 우리는 역사적 책무를 늘 자각하고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국민주권당에 함께해 주십시오. 국민주권당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